오늘 우리 메뉴는요. 자색 고구마 전병을 할 거예요. 밀가루로 이렇게 계란 넣고 밀가루 소금 약간 넣고 밀가루 전병을 이렇게 부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색 고구마 달콤한 자색 고구마를 돌돌 말아 가지고 그 참기름 발라 가지고 먹을 거예요. 아주 맛있겠죠? 오늘 우리 삼식님의 식판은 아침 식사는 그 전복, 새우, 스파게티하고 달달한 자색 고구마 전병을 디저트로 먹을 거예요. 오늘 잠시 후에 우리 삼식님의 아침 식사를 차릴 건데요. 전복, 새우, 애호박 스파게티에다가 또밀 전병 자색 고구마 밀 전병이에요.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어요. 이것을 이제 쌀가루로 해도 되고 또 찹쌀가루에다 넣어서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밀가루로 전병을 해서 돌돌 말아도 돼요. 쌀가루에 말아도 떡이 될 거고 찹쌀로 하면 우찌지가 그 대표예요.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밀가루로는 이제 그냥 본래 전병이죠. 밀가루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 가장 큰 김밥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썰으면 아주 맛있어요. 색깔도 이쁘고 맛있고 또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아주 오늘 우리 삼식님의 아침 식사는 전복, 새우, 스파게티에 자색 고구마 밀전병을 하려고 그래요. 맛있겠죠?